안녕하세요. 암 전문의 김자영 원장입니다. 여러분, 미스토 겨우살이 주사의 효능, 항암 효과에 대해서 제가 방송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이 미스토 주사 맞으면서 궁금해하는 것들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미스토를 맞고 나서 여러분들이 몸살 기운, 이런 거를 느끼는데, 이 몸살 기운을 느끼는 거, 이거 부작용인가요? 이거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이제 이런 의문들, 이것 때문에 안 되겠어요 하는 분들 계셔서, 제가 좀이 몸살 기운 느끼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이 미스토 겨우살이 주사가요, 자, 주사를 맞고 나서요, 우리 몸의 면역을 부스팅하는 방식이 우리가 마치 감염에 됐을 때 몸살 나고 열 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자, 그것과 좀 비슷한 방식으로 우리 몸의 면역력을 부스팅해줘요. 그래서 이 주사를 맞고 나서 어느 날, 오늘은 좀 몸살 기운 나고 좀 힘드네. 자,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 하루 이틀 정도 지나고 나면 오히려 그 몸살 기운이 살짝 가시고 나면은 컨디션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사실은 이 몸살 기운이 나타나는 거는 이 미스토가 이번에 제대로 작동했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좋은 징후예요. 그리고 이걸 한번 느끼고 나시면은 이 몸살 기운이 나면은 이 이후에 컨디션이 좋아진다는 걸 환자분들이 더 아니까 싫어하지 않으세요. 자, 그래서 제가 보통은 수술한 이후에 컨디션이 많이 나빠진 분들 또는 이제 항암 치료 다 종료된 이후에 자, 몸을 다시 자, 세우기 위해서 면역력 올리기 위해서 치료하는 분들이 이 미스토 치료를 할 때, 저 몸살 기운 나서 힘들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거 괜찮은 거예요. 그게 부작용이 아니라, 이게 면역력을 올리는 과정 중에 있는 거고, 이 몸살 기운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컨디션 반드시 올라가고 면역력 올라갑니다라고 말씀드려요. 자, 그런데 지금 항암 치료 중에도 미스토 치료를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자, 이런 분들이, 저 몸살 기운 나서 힘들어요. 이렇게 하면 그냥 좀 쉬자고 해요. 이분들 제가 다독이면서 이거 조금만 참으면 컨디션 훨씬 좋아져요. 면역력 올라가요. 이렇게 안 하고 그럼 조금 쉬죠. 이렇게 말씀드려요. 왜냐면 그거 자체가 지금 그냥 너무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 몸살 기운을 느끼는 것 자체가 환자분들이 항암 치료하면서 워낙 항암이 힘드니까 이걸 견디는 것 자체도 힘들 수도 있어요. 자, 그렇지만 이 시간을 지나고 나면은 면역력이 올라가는 그 작용을 하는 그 중간 단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절대 이게 부작용도 아니고 여러분 몸에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에요. 자, 이것만 기억하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내가 몸살 기운이 나면 이게 부작용이 아니라 미스토가 면역 반응을 올리기 위해 작용하는 과정 중에서 몸에 열감도 나고 몸살 나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하는 거다. 이거 지나고 나면 반드시 면역력 부스팅 된다. 그래서 이 미스토 용량 보통 올릴 때이 증상 많이 오거든요. 좋은 거예요. 이게 몸살 기운이 전혀 없는 분보다 이 몸살 기운을 가지고 가는 분들이 사실은 미스토에 훨씬 더잘 반응하시는 분들이란 의미예요. 그래서 저는 더 많이 이 몸살 기운 느끼는 분들한테는 더 많이 하시라고 그러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부작용인 줄 알고 걱정하는 분들이 있다면 걱정하지 말라고 그 이야기 드리려고 오늘 영상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 항암 치료하는 과정 어떻게 약들이 반응하는지 제대로 알고 암 치료 꼭 성공합시다. 암 치유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